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영화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들을 볼 겁니다.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외국인들은 쿠키 영상이라고 하면 이해 못하는 이유부터 넷플릭스 이름 유래로 알아보는 영화 장르, 그리고 장르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영화 관련 표현들을 보는데요. 제일 먼저 genre. 이게 사실 장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단어의 발음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라만 조금 약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에 대한 카테고리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죠. 영화, 책, 음악 이런 것의 부류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 단어를 일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type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유형, 형태, 종류를 뜻하는 단어로 사실 어떤 종류를 뜻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걸로 많이 표현하고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부류의 영화를 보는지 이런 걸 표현할 때 이걸 씁니다. What genre do you like more? Romance or action? What genre do you like more? Romance or action? 어떤 장르를 더 좋아해? 로맨스야? 액션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장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어색함은 있지만 이해는 할 겁니다. What type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What type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어떤 영화 종류,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해, 보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팁으로 사람들한테도 이 타입을 사용하죠. He is not my type. He is not my type. 저희도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내 타입이 아니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호도, 그리고 나의 취향을 표현할 때 장르보다는 타입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plot. 영어를 배우실 때 오히려 이 표현과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화를 내가 좀 봤다, 얘기할 줄 안다 라고 하면 꼭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줄거리, 이야기, 구성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의 이야기와 흐름, 그 스토리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story, 이 단어와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story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일어난 이야기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스토리가 없으면 아무 영화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plot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이 관람객에게 왜 각각의 사건들과 이벤트가 이어지고 일어나는지, 그런 이유들과 합당한 전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단순한 이야기라면 plot은 그 이야기의 원인과 이유와 스토리 자체도 모두 포함돼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개와 흐름을 얘기할 때 더 많이 사용합니다. The actor was great, but the plot was very cliché. The actor was great, but the plot was very cliché. 그 배우는 굉장히 잘했지만, 좋았지만, 그렇지만 이 전개는 굉장히 클리셰했다. 이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twist. 이건 바로 비틀다 라는 뜻이죠. 영화에서 비트는 건 바로 반전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어떤 반전을 뜻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plot twist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야기에 반전이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전을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대반전이라고 표현하실 땐 그냥 앞에 큰, huge, big 이런 단어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The death of the main character was a huge plot twist as we didn't expect him to die. The death of the main character was a huge plot twist as we didn't expect him to die. 그 주인공의 죽음은 완전 엄청난 대반전이었다. 이 스토리의 대반전이었다. 왜냐면 우리는 그가 죽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The trailer spoiled the twist at the end. The trailer spoiled the twist at the end. 저희는 자주 스포일러라고 많이 하죠. 그렇지만 여기선 동사로 사용한 겁니다.
예고편은 끝에 있는 반전을 스포일했다, 알려줬다, 반전을, 비밀을 얘기를 해버렸다. 다음은 몇 가지 장르를 보는데요. 사이파이. 많은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 당황하지만 별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SF, 과학 기반인 이야기, 공상과학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두 표현 다 science fiction을 줄인 건데요. science, 과학, fiction,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 영어로는 sci-fi로 주로 사용하고 저희는 SF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SF를 쓰지 않기 때문에 sci-fi로 표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 장르는 classic. 이건 장르라기보다는 명예의 정단처럼 등극되는 느낌인데요. 무엇이 클래식하다라고 하면 오래되었고 품질이 좋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클래식한 영화는 오래되고 명화인 영화를 뜻합니다. 그 다음은 블록버스터. 이건 한국에서도 워낙 많이 사용해서 별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인데요. 엄청나게 흥행한 할리우드 영화를 표현하죠. 이건 사실 세계대전에서 사용됐던 엄청난 폭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블록은 한 부분, 도시의 한 부분을 뜻하고 그것을 폭파시키는 버스터, 폭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주로 엄청난 할리우드 영화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심지어 넷플릭스의 시초인 테이프 빌리는 가게도 같은 단어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넷플릭스의 이름의 유래를 봐야겠죠. 넷플릭스. 사실 영어 단어 두 개를 합친 건데요. 넷플릭스. 그리고 이게 원래 넷플릭스입니다. 발음이 똑같죠. 결국엔 넷은 인터넷을 뜻하는 단어고요. 여기서 플릭스가 생소하실 텐데 이게 바로 영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좀 가벼운 영화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대로 쓰기보다는 발음은 같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요즘에 넷플릭스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응용하자면 책플릭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지만 그리 좋은 표현이 아니고 조금 비하적인 옛날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아직 사용해서 여성을 겨냥한 주로 로맨틱 코미디가 가미된 영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하게 rom-com. 이건 줄임말로 비슷한데요. 로맨틱 코미디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요. 로맨틱 코미디는 또 기본적으로 tear jerker. 이런 요소가 갖고 있는 이런 영화인데요. 여기서 tear는 눈물, jerk는 동사로 잡아당기다. ER를 붙이면 그걸 하는 물건 또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눈물을 부르는, 눈물 나게 하는 영화다 라는 표현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걸 심파와 비슷하게 쓰시는데 이거는 실제로 눈물이 나게 하는 거고 감동을 시키는 거지 심파와는 조금 다릅니다. A lot of recent rom-coms have moved away from being tear-jerkers. A lot of recent rom-coms have moved away from being tear-jerkers. 이 표현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요즘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은 주로 멀어졌다, 눈물을 유발하는 그런 영화에서로부터. 다음은 영화 심화 표현인데요. Spin-off. 이건 요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비즈니스 표현에서 나온 건데요. 어떤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드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선 같은 세계관과 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원래 이어가던 시리즈와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표현하고요. 그렇지만 crossover. 이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건 단어 자체를 보시면 어디를 넘어오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이 장르가 별로 없지만 요즘 해외에선 이런 게 인기입니다. 다른 세계관에서 또는 다른 방송에서 어떤 캐릭터가 넘어와서 그 같은 캐릭터를 유지하며 카메오 또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을 crossover인데요. 해외에서 여러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해를 하실 텐데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같은 캐릭터로 똑같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 두 드라마에 crossover가 있는 겁니다. If Superman and Captain America made a movie, that would be a crossover movie. If Superman and Captain America made a movie, that would be a crossover movie. 슈퍼맨이랑 캡틴 아메리카가 같이 영화를 만든다면, 같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런 crossover movie일 것이다.
즉 서로가 서로의 세계관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post-credit scene. post-credit scene. 여기서 post는 항상 뭔가 후에라는 뜻이고요. credits, 끝에 나오는 출연진과 제작진 목록이죠. 그리고 scene, 저희도 같이 사용하는 scene인데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credit 다음에 나오는 scene이다 라는 뜻으로 저희가 쓰는 쿠키 형상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나라에선 아마 영화 끝나고 디저트처럼 보는 영상, 그래서 쿠키로 표현한 건데 사실 해외에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게 mid-credit scene. mid-credit scene. 이것도 있는데요. 요즘은 크레딧이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더 멋지고 그래픽이 있고 주 배우들과 감독 등이 포함된 영상, 그리고 그 뒤에 더 길게 단순하게 이름만 올라가는 영상인데요. 만약에 이 사이에 쿠키 영상이 있다면 중간을 뜻하는 mid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very first post-credit scene was in the movie The Silencers in 1966. The very first post-credit scene was in the movie The Silencers in 1966. 제일 첫 쿠키 영상은 1966년도 영화 The Silencers에서 나왔다. 네, 오늘은 바로 영화 관련 표현들을 봤습니다. Type, Plot, Twist, Sci-Fi, Classic, Blockbuster, Chick Flicks, Rom-Com, Tearjerker, Spin-Off, Crossover, Post-Credit Scene.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